3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관여된 사실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 놀랍고요. 그다음에 판단하지 못하겠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판단을 돕고자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가 조작이라는 게 뭐냐 어떻게 하냐 보통 주식을 싸게 사서 많이 사전에 사서 단시간에 호재를 쏟아내서 주가를 급등시켜서 고점 또는 고점 직전에 팔고 나가는 게 기본 패턴입니다. 예. 주가 조작이 그래서 가능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용히 싸게 미리 사야 된다. 그래야 선행 매매가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심 갖기 어려운 그런 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주가 조작 세력은 해당 주식을 폭등시킬 수 있도록 호재를 쌓아야 됩니다. 그것도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호재를 쌓아야 됩니다. 세 번째, 개미들이 일제히 해당 주식을 사도록 분명하고 강력한 휘슬을 울립니다. 주가 조작 세력은. 자, 이제 사! 라고 하는 휘슬을 울리고요.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갑자기 주가가 폭등을 하면 대주주는 실은 상속이 어렵거나 세금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주주는 아 이런 호재 우리 없어요. 라고 하는 반대 공시를 보통 하게 됩니다. 아니면 이게 나한테도 좋은 호재다 그러면 호재 공시를 합니다. 주가 조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주주나 경영진이 공시를 하지 않고 입국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구조 알고 계시나요? 관심 가지세요. 이런 네. 회사가 있습니다. 일단 주식이 하향 저가로 계속 유지됐습니다. 거래량이 단시간에 집중됐죠. 그래프 올라간 거 보세요. 5배 이상 주가가 폭등을 했고요. 1년도 안 돼서 다시 1,000원대로 떨어졌고 거래량도 순식간에 거래량 밑에 보시죠. 거래량 폭증한 거 보시죠. 엄청나게 거래량 폭증했습니다. 자, 의심되죠? 3부토건입니다. 이 그래프가 만들어진 2023년을 보면은요. 주가 폭등이 시작되는 시기 23년 5월 16일 김건희 여사가 우크라이나 영부인 만나서 재건 지원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날인 17일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우크라이나 경제부 장관 만나서 대경제협력기금 관련 협정에 가서명합니다. 5월 22일과 23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폴란드 방문해서 업계 컨퍼런스 하는데 3부토건 함께하죠. 7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해서 재건 사업 추진에 정점을 찍습니다. 주가도 정점을 찍습니다. 이 가운데 반대 공시나 호재 공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입국 답한 겁니다. 당연히 대주주나 회사 대표도 공범이거나 방조한 겁니다. 당시 3부토건 대표자 정모 씨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대학 동기이자 사실 동기입니다. 정말 이상한 거는 3부토건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봤는데요. 기업 규모로 재계 77위, 부채 비율 400%, 최근 4년간 당기순이익 연속 적자, 해외 사업 부분 전체 사업의 0.06%, 그리고 해외 사업 부분 공시 내용 보세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없으며 현재 해외 법인들은 휴업 상태로 청산 절차 진행 중이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같이 폴란드 갔을 때 이런 업체가 같이 간 겁니다. 같이 간 업체들 어느 곳이냐. 삼성, 포스코, 쌍용, 두산, 한국전력. 여기랑 3부가 해외 업체, 해외 사업 부분 청산하려고 하는 3부가 여기 같이 갈 수 있는 게 맞습니까? 화면 한번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 맨 앞에 뭐가 있습니까? 3부 체크하고 멋쟁 해병 단톡방. 충분히 주가 조작 세력의 개입이 의심됩니다. 이건 실제로 정부와 외교부의 움직임을 미리 알았거나 정부의 외교 정책을 미리 알고 활용한 것 아닌가. 그리고 주가 조작의 네 가지 전제 조건에 딱 부합합니다. 그런데도 판단을 못 하시겠습니까? 이거 엄청난 게이트인데요. 첫 번째, 3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사 관여했다는 사실 이제 아시게 된 거죠? 몰랐다고 하니까 묻습니다. 이제 알게 되셨죠? 그게 여러 건설 회사가 같이 가지 않겠습니까? 3부가 들어갔다는 건 이제 아셨죠? 아까 몰랐다고 했어요. 네, 자, 몰랐습니다. 그리고 불공정 시세조정 행위에 대해서 금융위원장은 금감원에 조사명령 내리실 수 있습니다. 이제 판단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정도 됐는데도 아직도 판단 못 하시겠습니까? 주가 조작의 네 가지 패턴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반대 공시도 하지 않았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시 동기 대학 동기가 아직도 판단 못 하시겠습니까? 조사 명령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조사 명령 못 하시겠어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금융은 신뢰라면서요.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가 있었는데 예.
소신 있게 여기에 대해서 조사 명령 하겠다는 말씀도 못 하십니까? 대통령 눈치 보십니까? 자, 마무리하시고요.